이데일리 2023년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중동 확전 막아야 미국, 이집트, 카타르 15일 가자 휴전 회담 재개 압박. 오늘 15일 카타르 또는 이집트에서 협상 제안. 이스라엘 협상단 보낼 것. 하마스 무응답. 한의 후임으로 강경파 산와르 난관 우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무장적파 하마스에게 오는 15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본토에서 암살된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 새로운 외교적 압박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3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는 15일 회담을 재개할 걸 촉구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한 3국은 회담이 카타르 도하 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기본 합의는 테이블 위에 있으며 이행 세부 사항 결정만 남았다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어느 정도 더 이상 지체할 구실도 없다. 인질을 석방하고 휴전을 시작하며 합의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정리가. 이런 것을 전부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갔다가 참 그 새 지도자 하니엘을 갖다가 암살시켜버린 거죠. 이어 중재자로서 필요하다면 모든 당사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남은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가교 제안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세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 서명했다. 3국 후 가자지구 휴전회담 재개 촉구에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 협상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나후 총리가 지가 안 나타나고 협상단만 보낸다는 거지 아주 시건방지네요. 네타나후 총리는 세부상을 마무리하고 기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하마스는 중재국대로 휴전회담 재개 촉구에 아직 답을 하지 않는 상태다. 답을 하겠어요? 새 지도자가 암살당했는데? 앞서 수차례 회담에도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과제였다. 당시 하마스는 휴전을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패배해야만 분쟁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하니예의 사망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자 전쟁의 발화점이 된 지난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야히야 신와르 하니예 후임으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로 선출된 점도 부담이다. 휴전 협상을 주도했던 온건파이던 하니예와 달리 산와르는 가자지구 도살자라는 별칭을 가진 하마스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스라엘군 전날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신와르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니예를 죽여버리니까 온건파를 죽이고 협상하려는 하니예를 죽이고 강경파가 이제 나왔는데 되겠어요? 한편 이란과 레바논 무장적파 헤즈볼라가 보복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날 안보 내각 긴급 회의를 평소 회의 장소가 아닌 지하 본부에서 진행했다. 자부자득이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스라엘 하니예 암살은 그 후임으로 온건파인 하니예와 달리 가자지구 도살자라는 별칭을 가진 산와르 강경파를 등장시켰습니다. 오히려 참 더 악화됐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하니예의 암살은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가자지구 협상은 하니예의 죽음으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 중동 확전 막아야 미국, 이집트, 카타르 15일 가자 휴전 회담 제재 압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